정성 쏜 청양고추, 매운 고춧가루까지 은은한 매콤함을 위해 매운맛 삼총사 들어가 줍니다. 제가 그럼 소스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 소스 다 비벼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워야죠. 네. 매우려면 이렇게 매워야 돼요. 캡사이신으로 매우면 넣자마자 맵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이거는 달다가 씹으면서 넘기니까 점점 매워요. 아, 향이 다르잖아요. 아, 빨리 빨리 짜장면 먹고 싶다, 여기다가. 와. 아니, 근데 예린 씨는 저기 언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또 짜장면 하면 또 전 GOD가 생각나거든요. 그쵸. 짜장면. 아유, 정말 옛날이네요. 저때 몇 살이에요? 18살 때. 진짜? 가사를 좀 바꿨으면. 어머니는 납작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자, 아버님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은 납작 짜장면을 줬다고 하셨어.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어머님은 납작 짜장 좋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납작 짜장 좋다고 하셨어. 야야야. 아, 이 목소리.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태우 씨는 목소리가 정말 매력 있어요. 역시 가태우. 아, 또 저렇게 묻혀줘 가면서 먹어야죠. 아, 짜장면은 소스가 양념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입안에 꽉 차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쵸? 예. 네. 네. 아니, 뭔가 약간 재밌어, 먹는 게. 와우. 이 여자분이 다시 남자 앞에 드는 이게 먹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입. 되게 잘 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 그런 분들은 좀. 야. 미스 코리아예요. 흡입력이 대단하죠. 원래 흡입력 세면 노래 잘하는데. 그래요? 네. 진짜요? 한번 해봐요. 왜 안 되죠? 짜장면 먹어서 그래요. 짜장면은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개운해요. 이렇게 매운 맛이 이렇게 입안에 퍼져요. 네. 그냥 한 곳만 딱 매운 게 아니라. 되게 멘트가 좋아지셨네. 저 나 처음에 찾아라 마시는 팀 처음 나올 때 봤거든요. 네. 그때 저분 어떡하지? 궁금한 거. 저게 뭐야?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예.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 드릴까요? 예. 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조해서 예. 한번 드릴게요.